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벽체 올리기에 이어서 바닥 만드는 방법을 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을 만들 때, 설명을 조금 하면, 바닥을 만들 때 사실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면이 생기겠죠? 또 이쪽으로 쭉 이어서 만들면 여기 이제 좀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어렵죠. 왜냐면 이걸 이어서 클릭을 해줘야 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뭐다 이렇게까지 안 하고 여기를 살짝 지나치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쉬프트 누르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면 면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런 데는 이제 이거 클릭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뭐면 만들어도 뭐 되겠죠. 그래도 뭐 이런 거 해봐야 뭐한 10분 정도 걸리면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으면 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 좀더 이제 쉽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라인을 그려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라인을 그려주는 게 목적인데 라인을 그릴 때 어쨌든 라인을 그린다면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라인만 있으면 일단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얘를 살짝 올려요. 뭐한100 정도. 여기 지금 여기 마땅한 이면 있잖아요. 이 면. 여기 이 면에서 나오는 이런 라인들. 딱100 정도만 들어 올릴게요. 요 면하고 거의 같은. 다시 말하면 100을 올린 이유는 이렇게 올리면 달라지잖아요. 여기 창문 위치들이 되니까 여기는 창문 위치가 되니까 최소한 바닥면에서 창문 같이 이런 특별한 다른 형태가 중간에 없는 위치 정도 요 사이 정도에 위치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마우스 클릭해서 얘를 조금 올린 다음에 마우스 클릭해서 Intersect Face with 모델을 진행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다시 밑으로 쭉 내려봅니다. 파란색 축으로 내리는 거니까 화살표 키 위쪽 방향 키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밑으로 가서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이 면은 일단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메이크로 작업하기 편하게.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자, 이때 사실 요 하이드 레스트 오브 더 모델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더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Hide Rest of the Model은 Component Edit 여기에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Shift H로 단축키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이걸 지워줍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안에 있는 면이 다 지워지고 바깥에 있는 면이 남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우지 말고 뭐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를 막아줘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고 다시 지워줍니다. 라인으로 막았기 때문에 안쪽 면이 또안 지워졌죠. 그 다음에 네, 이 벽면을 지워버려요. 네, 벽면을 지워버립니다. 여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 바닥면이 네, 쉽게 만들어졌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벽을 네, 무브툴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벽을 만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화장실 부분, 네, 화장실 부분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네, 나눠주면 네, 이 면만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장실은 여기가 이제 재질이 다르니까 네, 재질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뒤집어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파란색은 바로 리버스 페이스 해주고 네, 면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얘를 네, 화장실 같은 경우 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얘가 사실 레벨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죠. 네,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다시. 네, 부실을 밑으로 내려보면 살짝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100 정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얘도 100 정도 밑으로 내려줘. 자, 안쪽 면을 지워주고요. 그리고 얘도 일단 지워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지워주고. 네, 옆면을 지워주겠습니다. 뭐 복사해가지고 면만 지우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다시 위로 이렇게 네, 올려다 놓으면 네, 이런 형태가 네, 되었는데 네, 벽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지웠기 때문에 없죠.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 면을 푸시로 내려서 여기다가 네, 맞춰 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얹힐게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 이 부분이 네,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줘요. 여기 이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면을 푸시로 쭉 잡아 빼서 여기다가 맞춰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됐죠. 네, 쪽도 확대해서, 네,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삼각형으로 만든 이유는 이 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으로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선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성이 겹쳐서 보이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빼주면, 이 선이 안 보여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 문틀을 만들어서, 문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가려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야,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는 걸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닥면을 다르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어 바닥면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참고로 하나 잠깐 간단하게 더 하면 몰딩 만들기 같은 거를 여기서 살짝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죠. 몰딩 만들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몰딩, 50에 50이다. 이렇게 해놓고, 몰딩.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별로네요, 그죠? 별로 안 예쁜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이거 지워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올릴게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밑에 바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면을 복사해서 올렸고요. 밑에는 메이크 그룹 해주고 얘를 익스플로드 해버리면 밑에는 그룹 상태로 그냥 남아있고 위에 면만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안쪽을 이렇게 치워줄 거예요. 바깥쪽이죠? 바깥쪽을 치워줘요. 치워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주고. 겹쳐질 필요가 없어서 겹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몰딩 여기도 필요하면 이쪽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여기도 갖다 놔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복사해서 여기도 갖다 놓고. 자, 됐죠? 이거 화장실이니까 여기는 안 돼가 아니고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됐으면, 지금 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로 복사했기, 얘를 복사할 때 기준점을 요거, 이 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여기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간 부분에 얘가 만들어졌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부분이 이 벽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을 시켜드린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데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다 선택하고요. Follow me 면 해주면, 몰딩 만들어졌죠. 간단하게. 또 얘도 다
다 선택하고 팔로미 되면 파란색이 되면 바로 리버스 페이스 다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네, 몰딩 하나만 만들어줘도 되게 분위기가 되게 모델링 분위기가 달라져요. 식으로. 그쵸? 예. 네. 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네, 느낌이. 집과 같은 느낌이 좀더 나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벽체 올리고, 손잡, 예, 바닥면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했고요. 뭐, 여기에다가 또 바닥면을 만들었으니까 이 바닥면을 그대로 컨트롤 C 예, 바깥으로 나와서 컨트롤 V 이러지 말고 그냥 예, 복사를 해서 올릴게요. 예, 복사를 해서 위로 올리면 예, 이게 네 예, 그대로 리버스 페이스 해주면 예, 그대로 네, 천정면이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해 봤고요. 네, 천정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요. 천정면 같은 경우는 천정면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만든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게 나으려나?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여기 있는 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면을 컨트롤 C 예, 바탕에 컨트롤 V로 복사를 하고요.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라인을 하나씩 그려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러면 인터섹트를 하는 게 맞겠다. 얘는 지워버리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천정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 버튼으로 쭉 올려주고요. 네, 살짝만 아래로 내려줍니다. 50 할게요. 50.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 해주고 네, 바깥은 지워주고 네, 다 선택하고 옆으로 보내보면 아이고 네,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다 선택해야겠네요. 네, 아니 이걸 밑으로 지울게요. 네, 지워보면 확실히 보이죠. 자, 인터섹트 페이스 모델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네, 이걸 지워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라인의 두께가 좀 다른데 다 선택하고 다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을 네, 셀렉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가 또 나눠져요. 다시 인터섹트가 잘안 됐을 경우에 네, 내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한번더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셀렉션이나 모델을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면을 또 지워줘요. 지워주면 각각의 방에 윗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자, 이거를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가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 하나가 이렇게 이제 천정을 만들어버리면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재질을요. 재질을 전체 선택을 해서 자, 새 재질 만드는 방법. 네. 여기서 디폴트 한번 클릭해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눌러주면 새 머티리얼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셀링 1
오케이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네, 이쪽 윗면에서 클릭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또 만드는데 네, 하나 또 누르고 네, 디폴트 또 눌러주고 그다음에 또 플러스. 이번에는 2라고 할게요. 두 번째 거. 근데 얘는 이번에는 오퍼시티 값을 0으로 해줘요. 색깔을 살짝 줄게요. 제가 색깔을 살짝 주고 오퍼시티 값을 0으로 만들어줘요. 이 색깔 주는 이유는 이거 이 삼각형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요거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별 이유는 아니에요. 색깔은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오퍼시티 값을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색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0을 한 다음에 OK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란 면들 있죠.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투명하게 안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안으로 내려가 보면 네, 보이죠. 위에가. 신기하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네, 위에서 좀 보기 좋겠죠? 네, 뭐 별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 걸좀 얘기를 해보려고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제 천정면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이거는 모델링 하는 내내 귀찮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안을 만들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여기서 레이어 만들어서 네, 씬 말고 레이어 어디 갔나요? 레이어 여기 있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면을 레이어를 레이어 1번으로 바꿔주고 얘를 선택하고 레이어 1번으로 바꿔주고 쭉 내려가서 다시 레이어에서 비저블을 꺼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비저블을 이렇게 키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뒷부분 바닥하고 천정 그리고 뭐 몰딩하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네, 뭐 여기 재질 입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네, 카페에 가보시면 스케치업에 어디 갔나요? 머티리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네, 361번 네, 머티리얼 다루기 네, 역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요거 진행해서 한번 해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